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날도 주님의 장중 안에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11월 첫 금요 철학기도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속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모든 정욕과 탐심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국방 안보,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안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 평화와 남한 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경계 침체로 어렵고 정치는 여야가 서로 대립하며 양보 없는 이기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전혀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애통하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대한민국, 전쟁 없는 평화와 자유의 나라가 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인천순복음교회가 올해 창립 3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교역자들과 교회 각 기관들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교회,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세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 청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열심과 노력으로 준비한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한 부위들이 기능이 점차 회복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살에 도달하고 근육과 힘줄이 세움을 얻게 하시며 체력과 면역력이 왕성하게 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덮고 찌듯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목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갖고 나온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성산 하모니 싱어주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교와 영상으로 지른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속길로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구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